운 자체가 없다, 운 자체가 나쁘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올해부터 삼재도 들어가지. 거기에 수가 안 좋은데다가 본인 자체가 가물이 있는데다가 동법이 들면서 특히 조명기구 같은 거는 함부로 사는 것도 안 좋아. 그러니까 치이는 거는 예방을 해가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삼재를 뭐 부적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삼재를 풀수 있는 행위를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걸좀 막아놓고 하면 되지.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도전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점집에서 운이 나쁘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한다. 바보 멍충이야 그거는. 본인이 혹시 뭐 이렇게 취미가 됐든 뭐가 됐든 집에 있잖아 소품을 뭐 이렇게 애기들 무슨 장난감 같은 것처럼 왜냐면 집에 동법 난게 있거든. 근데 뭐가 무슨 소품 같은 것 같아. 움직이는 소품인 것 같아. 어떻게 보면 장난감 같은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지금 내가 화경술로 보니까 사실 선명하게는 안 보여. 왜냐면 이제 본인 기운에 가려진 게 있어서 지금 무슨 물건으로 인해서 하여튼 동법이 난게 들어오거든. 그리고 약간 파랑 색깔 빛깔로 보이고 그런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잘못 들어와서 집안으로 동법이 조금 난게 있대. 조명 같은 건가요? 그런 것도 될수 있어. 그러니까 나는 그게 지금 이렇게 빛깔로 보이는 걸로만 내가 지금 보고 있거든. 뭐가 새로 조명이 새로 들어왔어? 어떤 건데 그게? 제가 그 만달라키 조명이라고 딱 피면 근데 그게 딱 색깔이 주황색이랑 파랑색이지? 파란색으로 그라데이션이 싹 그려지는 동법 났다고 이. 아 진짜요? 장난감 같다잖아. 그리고 그거 아 무슨 모양이야? 동그랗고 이렇게 스탠드처럼 그렇지, 스탠드처럼 돼 있고 뭐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 빛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빛이 이렇게 하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잖아. 파란 거고 뭐가 묽어. 그거 언제 들어왔어? 한 5월쯤에 5월쯤이면은 한달안된한 달? 한달좀안 됐네. 사물건 들어오고 동법 났다고 아가씨. 응? 그거 저기 뭐야 집에 가서 이렇게 종이를 한요 정도 크기로 잘라. 빨간 색깔 펜으로 임금왕자를 써. 임금왕자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붙여. 거기 밑에 스탠드 바닥에 있을 거 아니야. 안 보이게 해서 붙여놔요. 아니면 화장실에 원래 그런 물건 새로 들일 때는 화장실에 하루 이틀 정도 뒀다가 내 방으로 가지고 들어오는 거야. 앞으로는 새 물건 살때 본인 가물 있어가지고 타거든 그런 거 함부로 하지 마. 일반인은 괜찮아. 근데 본인은 가물 좀 있는 사람이라서 관리를 하셔야지 돼. 그리고 일반 뭐 회사원이나 본인은 그런 쪽으로 직업을 갖는 것보다는 좀 특이한 분야, 독특한 분야. 제가 지금 사실 회사 다닐 때 되게 몸이 힘들고 안안 좋아서? 좋고 너무 정신적으로 응응응. 힘들었어서 퇴사를 하고 지금은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거든요. 영상이랑 디자인 그렇지. 쪽인데. 예체능이고 특이한 분야를 한대, 할머니가. 본인은 회사 생활하기에는 어려운 사주야, 사실은. 왜냐면 지금처럼 계속 이동, 이직, 이걸 계속 해야 돼서 회사 생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사주고 예체능 사주야, 원래가. 이 지금 영상 디자인이 다 예체능이잖아요. 원래 사주가 예체능 사주기 때문에 그쪽으로 전문적으로 원래 파고 들어갔었어야지 돼. 지금은 운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운 자체가 없다, 운 자체가 나쁘다 그런 사람은 아닌데 수도 사실 안 좋고 올해부터 삼재도 들어갔지. 거기에 수가 안 좋은데다가 본인 자체가 가물이 있는데다가 동법이 들면서 특히 조명기구 같은 거는 함부로 사는 것도 안 좋아. 왜냐면 빛은 이렇게 불러들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촛불도 켜고 이러잖아. 그래서 그런 느낌의 어떤 물건이 본인의 집에 잘못 들어오면서 본인이 더 산란해지고 마음적으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기복이 되게 심하거든, 본인이 은근히. 촥 깔아앉을 때는 완전히 무기력하게 깔아앉고 이게 또 업될 때는 업되고 근데 이게 지금은 깔아앉는 기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그거를 좀 조심을 하시기는 해야 돼. 근데 계속 회사 생활을 하고 이랬다가는 그게 호전되지는 않겠지. 이 저기 뭐야 지금 하는 분야 말고 딴 쪽이나 아니면 지금 하는 분야에서도 좀더 뭔가 전문적으로 본인이 파고 들어가서 할수 있는 부분은 없어? 지금은 이제 주력으로 이제 하고 있는 건색 보정 쪽, 보정 쪽. 그러니까 컬러리스트라고 하거든요. 온라인 클래스 이런 것도 이제 그 앞두고 있는 상태고 사실 걱정인 건좀 퇴사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러니까 프리랜서가 가장 힘든 게좀 수익이 소득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좀 갈팡질팡. 나는 그런 근데 그 클래스 그런 거 하는 게더 좋을 것 같은데. 클래스 쪽이나, 그러니까 본인이 더 전문적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리고 그걸 더 익혀가지고, 요즘은 왜 영상이나 이런 것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런 걸 나중에 본인이 이제 그뭐 학원을 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잖아. 그런 가르쳐주는 학원들 있잖아. 그런 쪽으로 난좀 교육적인 분야로 나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런 사주는 있어. 올해 원래 고민했던 게
뭐 사업자를 내서 이제 작업실을 얻을까 사무실을 만들까 했는데 사실 그 전에도 한번 점을 봤었고 사주에서도 삼재가 들어가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있으면... 손으로 일하는 사람인데 삼재니까 손가락을 네. 저게 해버렸잖아. 그러니까 치이는 거는 예방을 해가면서 하면 돼. 그러니까 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삼재를 뭐 부족을 쓸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삼재를 풀 수 있는 행위를 그래도 막을 수 있는 걸 좀 막아놓고 하면 되지. 내가 그잖아. 넉넉고 운이 안 좋고 뭐 삼재가 들었다고 해서 넉넉고 바보같이 기다리라는 거는 잘못된 거지. 그 부분을 해결을 하고 그러면 삼재가 문제면 삼재를 어느 정도 막고 그러고 나서 내가 할 일을 해야 되는 거지. 넉넉고 삼재를 지금 삼재에 치임 당하는 거는 맞아. 이거 손이 지금 작살이 났잖아요. 응? 그렇다고 넉넉고 있는 모습은 그건 좋지 않을 것 같아. 본인이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삼재여도 좀 덜해. 지금 쳤어 이미. 마음을 너무 이렇게 막 불안하게 갖지는 말고 조금 마음을 이렇게 느슨하게 해. 릴렉스하고 본인은 사실은 20대 뭐 후반보다는 30대 초중반 요때로는 그래도 좀 안정적이게 될 거야. 그때는 이 사람이 뭔 일을 하든 안정권에는 있겠다. 회사 생활이 됐든 아니면 내가 내 어떤 걸 하는 게 됐든 그때는 안정권이 되는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20대, 30대 초반 뭐 요때까지는 우왕좌왕할 것도 분명히 많을 거고 이게 한순간에 모든 게 정리될 것 같지는 않아. 본인이 시행착오 하면서 하나하나 아 이렇게는 하지 말고 이렇게 하자 요걸 만들어 갈 것 같아. 근데 나는 본인이 사업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어디 직장생활하는 사실은 그런 기운보다 사업 쪽으로 풀어내는 거는 괜찮을 것 같거든 지금은. 그리고 욕심도 있고 본인이 그 방법을 한번 난 더 써보는 게 좋을 것 같아. 물론 안정적으로 얘기해 주려면 그냥 취업하세요지. 그렇잖아요. 근데 그거는 너무 오히려 이 사람한테 아무 득이 되지 않는 말일 것 같아. 취업은 아무 때나 또 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나이가 들수록 적어지는데 할 거면 지금 해야지. 실패가 두려워가지고 도전을 안 한다? 뭐 예를 들어서 점집에서 운이 나쁘다 그래서 도전을 안 한다? 바보 멍충이야 그거는. 그리고 본인은 약간 명예도 중시하거든. 뭔 말인지 알아요? 모든 직업은 명예가 있어. 아무리 예체능이라 그래서 명예가 없는 거 아니야. 본인은 째째하게 사는 걸 사실 싫어하는 사람이거든. 그리고 진짜 어떨 때 보면은 악바리처럼 막 이렇게 칵 하고 하는 게 있는데 지금은 그 악바리 기운이 좀 풀렸어. 느슨해졌어. 옛날이랑 달라 본인이. 본인이 느낄 때도 그게 느껴질 거야. 옛날에는 내가 뭐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면 독하게 난 쟤한테 지면도 안 되고 누가 내 지는 것도 싫어하기 때문에 난 잘해야지 돼. 나는 인정받아야 돼. 이런 욕구가 강했다면 지금은 그러든지 말든지 뭐 일이나 하자 그냥 내일이나 하고 그래라 말아라 어느 정도껏 하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생긴 것 같아. 내가 내 사업을 하면 힘들지 당연히. 프리랜서도 힘들지. 근데 어떻게? 오늘 하루도 불안하고 내일도 불안하잖아 프리랜서는. 그러니까 열심히 살게 되는 거거든 당연히. 쉴 수가 없잖아. 이거는 계속 어떤 기술을 익히고 막 뭔가 미세한 그 새로 나오는 또 신기술도 익혀야 되고 그 굉장히 발전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인 거잖아 이게. 회사 다니게 되면 그게 안 된다고. 그렇게 하지 말고 근데 30대 중후반부터는 운기가 괜찮아. 그러니까 그 전까지 본인을 뭔가 안정시켜 놔야 될 것 같아. 그리고 지금은 한 가지가 조금 밤에 잠을 잔다고 할 때 좀 깊게 자야 될 것 같아. 선잠 자지 말고. 불면증이 심해서 2년 정도 약도 먹고 있고 회사를 다닐 때조차도 안 되더라고. 근데 잠이 계속 반신욕을 좀 해볼래? 일주일에 한 두세 번 정도 반신욕을 좀 해요. 그 오일 같은 거를 좀 풀어서 반신욕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잠을 더 못 자는 거는 동법 들면 원래 잠 안 오거든. 불면증 생겨. 이 빛깔 들어오면서부터 정신 더 사나워. 집에 파란색이라고 자꾸 그래 할머니가. 파란색을 자꾸 보여주고 그게 장난감 같은 식으로 들어오면서 더 정신 더 사납다고 그래. 솔직히 나는 사실은 그냥 없애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굳이 있어야 되면 왕자를 붙이든지 아니면 당근마켓에 팔아. 당근마켓에 거래해.